그러면은 그이 영상을 다 보시고 이제 아, 나 TMM 해보고 싶다라는 분이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이 딱 갔어요. 그럼 몇 건을 합니까? 계약을 보통 통계적으로. 그 처음에 지금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혼자 TM 센터 들어가서 처음부터 내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쉬운 데 가세요. 어려운데 수수료 높은 데 가지 말고 쉽다는 건 어떤 걸파는 좀 곳이 쉬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쉬운 데 기본급도 좀 있고 첫 번째 기본급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건만 해도 150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간다든가 일단은 못 하는데 알려주는 센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인큐베이팅실을 운영한다든가 인큐베이팅실이라는 게 뭐냐면 신입들이 오면은 모르니까 계속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를 좀 간다거나, 수수료 너무 센데 가지 마세요. 너무 센 데는 어려워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수료 좀 너무 센데 말고 적당한 데. 일반적으로 10만 원을 했을 때, 100만 원 받는 센터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운 센터고요. 10만 원을 계약을 했을 때, 한 50만 원 정도 받는 센터가 있어요. 거기는 좀 쉬운 센터. 근데 그 상품에 따라 다 틀려요, 또. 1000% 주는데, 10만 원 했을 때, 1000만 원 받는 센터가 더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두건할거한 건만 하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초보가 갔을 때몇 건을 해요, 보통? 기본적으로, 0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거의 연결 첫 하나요. 달에. 왜냐면 모르니까. 상품도 모르고, 하여튼 모르고, 하여튼 모르니까, 0건 하는 경우가 거의 50%고, 그리고 한 건에서 10건, 그 정도가 50%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냐면은 자기 노력에 따라 틀리겠죠. 자기가 계속 이렇게 하려는 의지가 있고, 뭔가 바꿔보고, 수정하고, 이렇게 시장님한테 또 상담도 받고, 그러면은 적응할 확률이 높는 그쵸, 거고. 그쵸, 그쵸. 그냥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요? 안 나오니까. 이게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있으면 콜을 해야 되는데, 목을 이제 의자 뒤에다 딱.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아, 분들. 그런 분들은, 멘붕이 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런 분들은, 아,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면 상위 10% 정도 하시는 분들은 몇 건을 계약을 성사시키시는 거예요? 센터마다 좀 다른데요. 기본 하루에 3, 4건이라고 보시면 아, 그럼 거의 한 달에 100건 정도 3, 하시는 거네요. 4건이면은, 쉽게 얘기하면 오전에 한두 건, 오후에 한두 건, 집에 가기 전에 한두 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한꺼번에, 어떤 날은 오전에 3건 나오는 데도 있어요. 막 밥도 못 먹고 해요. 주로 고객들이 점심시간 때 시간이 많으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점심시간 때, 몰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왜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가 상품 설명을 잘하고, 스크립트를 잘 짜고, 이렇게 상담을 잘하면은 고객이 소개도 시켜줘요. 그쵸, 그래서 그쵸. 한 고객한테 막 집안 싹쓸이라 그럽니다. 싹쓸이 해가지고 막, 하루에 막 40만 원씩. 제 수강생 중에 61개 강땡땡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최근에 하루에 40만 원씩 계약을 해요, 40만 야. 원. 그 얼마예요? 그, 급여로 치면은 1200? 하루에 4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그러면, 1200이네. 한 달이면은 거의 3천만 원 정도를 아, 버는 거예요. 그래요? 3천만 원. 그러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뭐 이상한 센터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회사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엉뚱한 센터, 이상한 센터 가면은 진짜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이 100이라고 하면은 이상한 센터 가잖아요. 20도 발휘를 못 합니다. 그래서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회사도 좀 여러 가지 막 해드리고 회사 상담도 많이 해드리고 지금 3천만 원 받는데 그분도 처음에는 진짜 일반 진짜 밑에 계신 하위권 상담사였어요. 그런 분들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벌고 또 이게 저가 그래서 일반 대통령은 끼케야 10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야 몇 천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에요? 몇 천만 원씩 10년이면 몇억을 주잖아요, 그렇죠? 제 유튜브나 책을 보시면은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그럼 작가님은 지금 코칭만 하시나요? 아니면 진짜 팀도 하시나요? 제가 처음에는 제가 2019년 그때는 TM을 하면서 코칭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TM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쵸, TM도 그쵸. 못하게 되고. 그쵸, 그쵸. 코칭도 못하게 네, 되더라고. 그쵸. 아니,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네. 아니, 하나만 해야겠다. 네. 그래서, TM을 잠깐 쉬었어요. 네. 지금 쉬고, 지금 계속 쉬고 있는데. 아, 지금 쉬고 있는 상태. 쉬고 있는데, 네. 이제, 요즘에는 TM을 또 집에서 할 수도 있어요. 오. 재택으로 해가지고, 아. 집에서 이제, 네. 그 노트북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제 수석 매니저입니다. 아, 네. 노트북, 현직 TM 네. 상담사입니다. 아, 진짜요? 네. 아, 네. 그래서 노트북을 준대요. 네. 그래서 집에서 이제 그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가 이제 두 개를 병행하다 보니까 네. 이제 코칭 쪽으로만 해야겠다. 아. 그래서 이제 예, 코칭만 하고 계신구나. 예. 그럼 TM 영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아, 예를 들어서 네. 내가 TM 영업, 이 방송 보시고 계신 분들 중에서 네. 내가 TM 영업을 하고 있는데 네.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네네. 그게 뭐냐면은 아무 준비도 안 되고 네.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네. 아무 뭐 어떤 목표도 없고 네네. 열의도 없고 네. 그냥 친구가 오라 그래서 가볼까 이런 네. 거 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TM을 하게 되면은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가 오라 그랬잖아. 가니까 너는 잘 되고 왜냐면 열의가 있고 노력을 네. 하는데 아무 노력도 안 하고 누구 탓만 하고 상품 탓하고 DB 탓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네. 자기가 책을 보거나 네. 강의를 보거나 아니면 어떤 수업을 듣거나 네. 아니면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해가지고 네.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네. 하루 1%씩 네. 제 수강생들한테도 저는 항상 그래요. 네. 하루에 1%만 성장을 네. 하면 된다. 하루에 10%, 20% 성장하면 좋겠지만 네. 1%만 성장을 해도 한 달이면 30%, 3개월이면 100%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는 사람이 네. 100% 성장하면 네. 1,000만 원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력을 좀 지루하겠죠. 네. 스크립트 연구도 해야 되고 네. 뭐 이렇게 콜드는 연구도 해야 되고 네. 회사도 보는 눈이 좀 있어야 되고 네. 그런 거를 이 어느 정도 준비가 좀 되고 네. 네. 제 유튜브도 보고 제 책도 네. 좀 보면서 공부도 좀 하고 그러고 나서 TM을 해야지. 네. 그런데 준비가 돼 있잖아요. 아, 스크립트는 이런 걸 짜는 거구나. 아, 회사는 이런 데를 가야 되는구나. 네. 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M 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아까 이제 뭐 평생 직장이라서 네, 예. 이유가 하나 있었잖아요. 네. 실제로 지금 이제 뭐 수강생이라든지 네. 주변 이제 TM 분들 중에서 가장 고령자는 몇 살 정도 되세요? 아, 실제 제가 최근에 네네. 2019년도에 제 네. 특강에 오신 분이 네. 최고령자가 73세. 73세. 네, 몇 년생인지. 네. 앞자리가 4자인가 5자인가. 네. 네. 그분은 이제 하시다가 코칭을 받으러 오신 거죠. 그분이 아니면 처음인데 오신 거예요? 처음에 특강을 네. 왔어요. 네. 제가 매주 토요일날 특강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 이런 거구나. 그럼 가시더라고. 네. 그리고 한 1년이 지났어요. 네. 1년? 거의 2년이 지났습니다. 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작가님 네.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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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도저히 안 되겠대. 네. 뭐가 안 되냐. 네. 근데, 나이가 있으신데 되게 네. 요즘에는 뭐 60, 70대가 그렇게 막 아, 나이가 네, 많아 네. 보이지 네. 않아서 하면은 저도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나중에 그 저희가 이제 계약서 쓸 때 생년월일 썼는데 네, 네. 앞자리가 4자인가 5자인가 그랬어요. 내가 저희 아버지랑 비슷한 머리였어요. 근데 70몇 대인데 네. 그분이 저한테 코칭 받고 아유 좀 계약 잘 나온다고 해서 제가 참 근데 성격이 되게 좋으세요. 나이가 있으신데도 네. 되게 성격이 좋으시고 잘 밝으시 네. 사람이 좀 밝아야 돼요. 네. 콜하시는 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거보다 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좀 밝아 밝고 활기차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분이셨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분 얘기를 해주니까 아유 고맙다고 내가 이렇게 용돈벌이 네. 뭐 그냥 한 달에 2,300만 벌어도 네. 되는데 뭐 한 500이 넘었다고 그래서 고맙다고 그래서 내가 예, 참 예,
그런 분들, 70세 넘으신 분들도 많고요. 대부분이 4, 50대. 제 수강생 중에 거의 50%는 4, 50대고요. 네네네. 그리고 한 40%는 20, 30대. 네. 그리고 10% 정도가 최고령층인데,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해요. 근데 그쵸? 젊은 사람 농땡이라 그러죠. 네. 공사판에도 가면은 네. 정말 열심히 하는 인물들이 있고 네, 그쪽에서 띵까띵까 놀다가 어? 네. 누가 오면 또 열심히 하고 갑자기 띵까띵까 놀다가 네.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진짜 말 그대로 명시된 정년 이런 거 없는 건가요? 내가 뭐 의지가 있고 말할 힘이 있고 전화 걸 그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을 네. 때까지? 근데 이제 네. 내가 이제 TM을 네. 하는 데 있어서 네, 네. 그 말을 네. 좀 평소에 네. 좀 이렇게 특히 아주머니들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보면은 네. 엄청 많이 네. 많아요. 그런 분들은 코라면 딱입니다. 아. 네. 말하는 좋아하시는 네, 네. 네. 대화하는 걸 즐겨하시는 분들은 네. 그분의 적성이 맞는 네. 거예요. TM 네. 쪽이. 네. 근데 조금 소심하신 분들이나 조금 이런 그런 내성적이신 분 네.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네. 노력을 해야 돼요. 저도 처음에 되게 저도 되게 내성적이거든요. 네. A형이에요, 제가. 네. 트리플 A형이라고. 네, 네. 진짜 막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뭐 네. 책 읽는 거 일어나서 책 읽는 거를 떨려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발표하려고 그러면은 네. 식은땀이 막 나. 무대 공포증. 네. 그래서 어디 서 있으면 다리가 후두두 네. 떨렸어요.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네. 좀 고쳐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내성적인 분들이나 네. 소심하신 분들이 콜을 하면은 네. 무섭습니다. 네. 그런 분들의 특성이 뭐냐면은 네. 한번 시작했으면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네. 자른다라는 그런 게 있어요. 아. 약간 뭐라고 할까? 신념 이런 거죠. 그런 네. 어떤 그런 네. 쉽게 얘기하면 멘탈이 굉장히 강해요. 네. 네. 근데 말하기 좋아하시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웃고 떠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팀을 하면은 금방 또 왜냐면은 또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쵸. 영어만 하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런 거가 이제 좀 차이가 나죠. 네. 그럼 이제 그렇게 되면은 90세까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95세까지 이렇게 나이가 생각하세요? TM이라는 거는 네. 사실 네. 이 사람이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부동산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보험을 하든 네. 이 사람들은 관심이 없잖아요. 그죠? 그쵸. 이 상품이나 이 제품이나 이 물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네네네. 근데 TM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1대1 상담을 통해서 그 네. 사람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네. 솔루션, 해결책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기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메타버스가 되고 우주가 화성으로 가고 네. 그래도 네. TM은 없어지질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기계가 예를 들어 전화를 한다. 네. 저도 아침마다 기계가 전화를 네. 계속 오거든요. 네. 제 책을 보고 그 기계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네. 계속 전화가 와요. 네.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면서 네. 기계가 막 와요. 네. 바로 끊어버립니다.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TM이라는 게. 만약에 이 방송 보시는 분이 기계로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럼 빨리 중단시켜야 됩니다. 돈만 날리는 거예요. 네? 빨리 좋은 직원 구해가지고 상담을 통해서 솔루션을 제공하고 이 사람이 네, 예를 들어서 10을 내면 20, 50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런 상담을 해줘야지. 네. 그러면 그 TM 영업이라는 게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고 네. 아무리 화성을 가서 화성 이주자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화성에서도 TM은 할 수 있다.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직장이다. 그럼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네. 상담사들이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제 계약 건수가 안 나오면은 한 달 단에서 퇴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걸 왜 버티지 못할까요? 좀만 버티고 하면 진짜 말 그대로 옆에 있는 분은 월천을 벌고 벌어가고 있고 하는데 왜 한 달 만에 그만두는 건 왜 그럴까요? 네,
그래서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고객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네. 예. 그래서 아예 관심 없는 고객. 네. 자, TM 영업을 해가지고 내가 한 달 이상 버텨가지고 내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그럼 네. 적으셔야 돼요, 이거. 네. 아예 관심 없는 고객이 있어요. 네. 빨리 그냥 버려야 돼. 그냥 버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네. 그냥. 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죠. 그쵸. 네. 선수들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중에. 네. 연봉 3억 5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분이 실제로 코라는 거를 제가 좀 봤는데 유심히 공부를 네. 했죠. 제가. 저도 공부를 하죠. 그쵸, 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맨날 매년 3억 5천씩 4억씩 받나. 네. 궁금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네. 그 사람이 하루에 예를 들어서 DB를 200개를 돌린다. 네. 그러면은 180개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아... 180개가 그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네, 아시겠죠? 네. 근데 180개를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쉽게 하면 인사만 하고 끊어버리는 거예요. 네. 20개에서 폭발하는 네. 거죠. 여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예. 근데 신입들이 아주 관심 없는 고객들한테 네. 뭐 신락 같은 희망을 보는 거죠. 예, 그런 거 없어요. TM에서는 관심 없는 고객들한테는 신락 같은 희망이나 어떤 그런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네. 소개팅을 했어요. 네. 10명을 소개팅을 했다는 네. 칩시다. 네. 8명은 나를 관심 없어. 네. 2명만 나한테 관심 보여요. 네. 그럼 8명한테 계속 전화하고 계속 만나자 그러고 네. 이게 시간 낭비란 얘기예요. 이게 시간 낭비란 얘기예요. 그럼 2명한테는 내가 근데 우리 사람은 욕심이라는 게 있죠. 네. 그 TM도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욕심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왜? 나를 좋아해주는 적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고객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는 고객들을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만들어요. 네. 그러면 거기서만 놀다. 거기서만 놀면은 쉽게 얘기해서 못해도 한 달 이내 퇴사하고 그런 일은 안 생겨요. 네. 아니 그러면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저도 어쨌거나 뭐 TM 이런 전화 많이 오거든요. 네. 관심 없으면 빨리 끊어주는 게 서로 그렇죠. 좋은 거네요. 그 사람한테 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전화가 와서 네. 너무 계속 듣고 있기 힘들다. 네. 그러면은 잠깐만요. 그리고 끊어버리세요. 그게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네.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 그럼 그 시간 안에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내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 빨리 끊어주세요. 아... 네, 바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딱 끊어버려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네. 아예 관심을 꺼버리고 다른 분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지. 아, 보통 미안해서 네. 못 끊거든요, 이게. 네, 미안해서 못 끊는 거는 네. 저도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신한카드 쓰는데 네. 신한카드에서 엄청 전화 옵니다. 네. 이거 방송 보시는 신한카드 관계자분들 네. 그만 좀 하라고 하세요. 네. 그만 좀 하라고. 아, 그러니까 서로 끊어주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결국엔. 빨리 끊어줘야 됩니다. 네. 책에 보니까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을 이제 받는 상담사도 그만둔다. 네. 왜 그만둘까? 1,000만 원씩이나 보는데. 자, 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네네. 상담사들이. 네.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네네네. 이 TM을 하다 보면은. 네. 작은 계약이 있고 큰 계약이 있어요. 네. 크다는 건 얼마나 되는 게? 크다는 얘기는 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작은 거는 만 원부터 네. 5만 원 정도가 작다고 내가 한 건 계약시키면 만 원 네. 5만 원 받는 거죠. 쉽게 네. 보험 TM 기준으로 네. 네. 만 원에서 5만 원이 좀 작은 계약이 네. 들어간 거고 좀 큰 거는 뭐 한 10만 원에서 50만 원 이 정도가 좀 큰 계약입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상담사들은 네. 3만 원짜리는 3건을 해요. 매일. 네. 네. 15 그러면은 9만 원. 9만 원이잖아요. 네. 그렇죠? 어떤 상담원은 퍼즐로 놀다가 네. 일주일에 30만 원짜리 계약을 하나 딱 넣어요. 네. 효율적인 게 뭐죠? 퍼즐로 한 놀다가 네. 30만 원짜리 네. 한 건 딱 하는 게 제일 네. 효율적이죠. 그렇죠. 적은 시간을 들어가고 네. 큰 계약을 하니까. 네. 네. 근데 좀 비효율적인 건 뭐죠? 하루에 3건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 6개월만 지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퍼즐로 놀다가 일주일에 30만 원 하시는 분들은 찾아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네. 사라져버려요. 왜 사라져?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네. 거죠. 한 달에 30만 원 내는 거요. 네. 뭐 쉬울 수도 있지만 야, 쉽지 않죠. 많은 그쵸. 고객들이 네. 평균적으로 월급을 네. 한 2,300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평균 직장인들 월급이 2,300 정도인데 네. 한 달에 10%를 매달 낸다? 확률적으로 어렵습니다. 네. 그쵸, 이거 확률 싸움이에요, TM은. 네. 네. 근데 하루에 3만 원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3만 원 내. 네. 그러면은 확률적으로 취소나 해지나 이런 반송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0만 원 받고 2,000만 원 받는데 어느 날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거예요. 네네. 아니 저분 제가 신입 때 네. 난 저분 보고 들어왔는데 네. 저분이 네. 4,000만 원 받으시는 분인데 네. 저분 보고 들어왔는데 어느 날부터가 없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해외 여행을 갔다는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계속 없어지는 거야. 나는 네. 그 다음 달도 온 줄 알았는데 네. 알고 보니까 취소가 들어오고 해지가 많아. 그분은 한 건당 200씩 500씩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비과세 저축할 때니까 네. 그때 뭐 언제였어요? 10년 전이니까. 네. 이게 지금 추세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비과세 저축해서 연금으로 가고 막 이런 게 네. 되게 대세였고 그때는 네. 금리가 좋았으니까. 네, 네. 근데 지금 저금리에다가 이제 사고가 많아지고 질병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네. 아프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느냐? 수술비라든지 네. 이런 보장성에 대해서 네. 좀 더 집중적으로 하죠. 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게 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라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TM을 하다가. 어떤 분들은 아파트 담보 잡혀가지고 네. 담보 경매 넘어가시는 분들. 네. 예. 판매 프로세스가 네. 좀 위험하게 파는 거죠. 예. 고액을 너무 쉽게 비율이 있어야 돼요. 고액만 팔면 안 되겠죠. 쉽게 얘기하면 짜잘한 걸 좀 깔아놓고 그 다음에 큰 걸 하나 얹어야지. 짜잘한 게 없이 큰 것만 들어가 있으면 언제 되냐? 언제 무너질지.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해지가 되면 네. 내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100%는 아니고. 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수료를 네. 한 고객한테 큰 걸 네. 팔아서 100만 원을 받았다. 네, 네. 그러면은 뭐 세 달 내고 해지했다. 네. 그러면은 한 70% 정도 환수가 되죠. 아, 그래서 이제 사라지는 그 생각. 사라지는 상담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 네. 그런 분들, 사라지시는 분들은 제 책이나 네. 유튜브를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